이번 영상에선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 후 교통편 출국할 때 이용할 시설 및 카운터의 위치, 공항 식당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도착 후 출구는 A, B 두 개가 있으며 A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왼쪽 편 끝에 버스 정류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레벨 3에서 나오시면 왼쪽 편으로 버스 정류장에 가실 수 있습니다. A에서 오른쪽 입국장 중간으로 오셔서 보시면 홍콩에서 필요한 옥토퍼스 카드를 사는 카운터가 있습니다. 옥토퍼스는 한국의 교통카드와 비슷한데 보증금이 50 홍콩 달러이며 추가 요금을 내고 충전하여 쓰시고 남은 돈은 출국 시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B출국장에서 나와서 오른쪽 끝에 보면 버스 정류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레벨 3에서 버스 정류장과 연결이 됩니다. 출구로 나와서 왼쪽 입국장 중간으로 오시면 옥토퍼스를 사는 카운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입국장 중간에서 터미널 2로 가는 출구를 보시게 되는데 맞은편에는 시내로 가는 공항 고속열차 매표소가 있습니다. 이 카운터의 왼편으로는 택시 정류장이 있습니다. 홍콩의 택시는 가는 목적지에 따라 세 가지 색깔로 구별이 됩니다. 빨간색 택시는 목적지가 란타오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운영됩니다. 초록색 택시는 목적지가 주로 북쪽 서쪽인 지역에서 운영됩니다. 파란색 택시는 란타오 지역에서만 운영이 됩니다. 공항 택시 정류장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속열차 매표소 오른쪽으로는 버스 정류장과 연결이 됩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나오시면 버스 노선에 따른 버스 번호와 정류장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침사추이나 몽콕으로 가는 버스는 A21입니다. A 출구로 나와서 왼쪽 끝편 엘리베이터를 타고 레벨 3으로 나오면 시티게이트로 가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S56번을 타고 통총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시티게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실 때 현금을 계산하면 거스름 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S56 정류장에서 아래쪽으로 오시면 S1 버스 정류장이 보이는데 또한 시티 게이트로 운영이 되며 통총역에서 내리십니다. 공항고속열차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입하신 후 열차를 타시면 바로 직행으로 시내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시내로 가는 방법은 버스, 철도, 택시가 있는데 이 중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카오롱까지는 20분, 홍콩 센트럴까지는 25분 정도 걸립니다. 공항에 도착하시면 터미널 1과 2를 통해 출국하시게 되는 시내 버스는 터미널 1 출국장에 하차합니다. 버스 하차 후 공항 내부 중앙 통로를 통해서 체크인 카운터로 연결됩니다. A 카운터부터 F 카운터까지 있습니다. 중앙의 출국 안내 표지판에 목적 비행편에 대해 터미널과 카운터 위치를 확인하시고 체크인하시면 됩니다. 터미널 1의 출국장은 D 카운터 뒤쪽 편에 있습니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서 짐을 맡기실 경우라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을 오시다가 왼쪽 편으로 수화물 보관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화물 보관소에서 운영 시간을 확인하시고 수화물 개수와 보관 시간 등에 따른 요금을 지불합니다. 터미널 2에 도착하셔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출국장이 있습니다. 출국장 중앙에 체크인 카운터 안내판이 있으며 여기서 비행편에 따라 체크인 카운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옆쪽에는 공항 안내 카운터가 있습니다. 카운터 앞에 항공사 안내 카운터가 있습니다. 큐 카운터 뒤쪽 편에 출국 심사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출국 표지판에서 왼쪽으로 돌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셔서 출국 심사를 하시면 됩니다. 터미널 1 입국장 중간에 크리스탈 제이드가 있습니다. 딤섬 종류와 단단면이 대표적입니다. 호금키입니다. 광동식 소고기 볶음이 대표적입니다. 아침 대표 메뉴인 콘지도 있습니다. 출국장에서 뒷카운터 뒤쪽 편으로 맥도날드 표시가 있는데 그 아래 식당들이 있습니다. 카페드 코럴리입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체인이며 홍콩식 패스트푸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비교적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홍콩 여행 기념 선물로 사가기 좋은 기화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중간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식당들이 있습니다. 차찬탱 체인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치와입니다. 카페드 코럴처럼 다양한 메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옆에는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래를 보시면 출국장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편 쪽에 맥심 제이드 가든이 있습니다. 터미널 2 1층으로 오시면 왼쪽 편으로 편의점, 음식점, 또한 다른 매장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오 딤섬은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위에 i 표시를 눌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슐랭 추천 맛집인 헝크 델리카시스입니다. 테이크아웃도 가능합니다.
한국식 바베큐 덮밥 음식점입니다. 마카오로 가는 버스 예매소입니다. 이곳에서 표를 사시고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타시면 됩니다. 여기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시면 출국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른쪽에 서브웨이 샌드위치점이 있습니다. 대표 음식은 치킨 라이스로 타이 음식점입니다. 카운터 뒤쪽으로 가시면 탐자상고 누들 식당입니다. 매운맛이 드시고 싶다면 추천해드립니다. 이곳 식당에 대한 소개는 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 아이 표시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한식당 설아벌입니다. 옆에는 베트남 음식점 비에 초이스가 있습니다. 세트 메뉴 구성이 다양한 음식점입니다. 차오인입니다. 딤섬을 제공하지만 특유의 향으로 호불호가 갈립니다. 출국장에서 위층으로 가시면 푸드코트와 전문식당이 있습니다. 이곳 푸드코트에서는 음식의 사진이 나오는 스크린을 보고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사진과 음식에 대한 소개를 비교적 자세히 해놓고 있습니다.
브런치입니다. 가장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점으로 철판 요리가 메인입니다. 이전에 공항 페퍼앤런치에 대한 영상을 올려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위아이를 눌러 확인하세요. 영화관과 항공박물관입니다. 비행기와 여러 캐릭터의 피규어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홍콩 국제공항에서 가까운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시티게이트의 식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